아, 안녕하세요. 예. 아, 들어오세요. 예, 이달의 소녀.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무대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그래서 가시는 길에 당 충전도 해드리고 힘을 실어드리려고 저희 쇼챔에서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예. 예, 선물이에요. 예. 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카페 차를 드리고 싶은데, 예, 그것도 안 되니까 주문 받겠습니다. 예. 아, 일단은 지금 메뉴가 다 차 있거든요. 아. 예, 재료가 완전 차 있어가지고 오늘 다 싱싱합니다. 아, 예. 라떼 마실 사람? 저요. 저요. 셋. 나는 오미자라떼. 아, 오미자 세 개. 자, 바닐라라떼 하시로 갈까요? 하시요. 네. 청포도 에이드. 청포도 에이드. 소핫. 어, 소핫으로요. 네. 오케이. 청포도 에이드. 청포도 에이드. 네 명. 네 명. 다섯 명. 오미자 에이드. 아, 네 명. 네 명. 네 명. 저희가 오케이. 사람이 많아서 조금 헷갈려요. 괜찮습니다. 네. 네 명이요. 오미자 둘이요. 자, 오미자 두 개 갑니다. 아, 오미자 세 개. 오미자 세 개 갑니다. 예, 오미자가 또 이렇게 피부에도 좋고, 예. 밤에 이게 수면 유도를 도울걸요, 아마? 아, 예. 아마 도울, 예. 중요한 건, 예, 기분이죠. 예. 아, 여기 되게 넓게 조금 옆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여기 카메라 보시면은, 예, 어떻게 나오는지 다 보입니다. 왜 또 주문이 다 됐나요? 11잔 됐나요? 따뜻한 레몬티 주세요. 어, 레몬티로 갈게요. 네. 레몬티는 이제 하시고요, 당연히. 네.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바닐라 라떼 핫 3개. 네, 소핫입니다. 네, 소핫으로 갈게요. 네. 소핫, 소핫, 오케이. 네, 그리고 레몬 하나. 네. 그리고 오미자 3개. 네. 청포도 4개. 네. 맞으시죠? 네. 예, 예, 고렇게. 11개 맞나요? 11개 맞나? 4개 맞나? 자, 셋, 넷, 일곱, 11개 맞아요. 네, 좋아요. 아, 네, 자, 한 번에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 일단은 저희 그 올더 케이팝 500만 구독자분들께 지금 생방 나가고 있거든요. 아, 여기 보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두 줄로 일단 예쁘게 쓸까요? 네. 저희가 또 대형이 있어가지고. 아, 네, 대형 막걸리가 될 것 같아요. 어, 대형이 있군요. 네, 네, 모두가 인사를 해드리면 네, 앞으로 가도 될 것 같네. 치마 안무. 오. 일단, 네, 올더 케이팝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소녀입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충분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럴걸요? 아마 그럴걸요? 아마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진짜 제가 에너지를 확 받았어요. 네, 화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와, 네. 감사합니다. 그림도 너무 잘 나오고, 네, 진짜 이 생생한 느낌을 우리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좀 이따 이게 또 더 이 여러분들 모습만큼이나 이달의 소녀 모습만큼이나 또 정말 맛있는 음료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릴게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구도를 맞춰주셨는데, 네. 지금 그 소화 챌린지, 네, 그 어플에서도 굉장히 핫한 걸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대형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앞으로 소화 챌린지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노하우나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전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 도전하면은, 네, 여기 이제 박 터져가지고, 네, 오늘 장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오늘 개봉 날이라서, 네, 또 도전도 해보고,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소화 챌린지? 체리 같은 게 so what? 얼음 같은 게 so what? 소화 챌린지를 영접해버렸습니다. 아~ 네. 아, 오늘 이제 퇴근하고 나서는 어떤 거 하세요? 숙면이요. 숙면. 오미자 먹고 숙면이요. 네. 아, 마침. 아, 오미자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네. 보시고요. 자, 여기 마술 하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올려보시겠어요? 좋아요. 뾰로롱. 네. 더 많이 힘껏 올리셔도 돼요. 네. 네, 맞아요. 네, 오미자 두 잔, 그리고 하나. 네, 오미자 한 잔 더요. 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청포도 에이드 4개 들어가요.
네, 맛있게 드시고. 저희 쇼체인 날에는 또 항상 있으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게 방송 아니더라도 항상 있을 거니까 오셔서 먹고도 가세요. 네. 네, 그럼요. 계산은 어떻게 해요? 계산이에요? 이거 나머지 계산 어떻게 해요? 계좌 있는가요? 저희가 그 자원봉사예요. 함께하겠습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저희 알바도 구하거든요. 네. 가실래요? 네. 네. 혹시 알바 해보신 거 혹시 경험담 이런 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알바 해봤어. 에피소드나 어떻게 하셨는지 멤버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 아, 네. 알바 해보셨던 거. 이게 또 이제 어린이날이나 이럴 때 또 손님들이 엄청 많이 나와주셨어요. 그때 이제 또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저를 보고 줄을 섰다니. 무슨 소리세요? 네. 처음 듣는 소리 사람들이 많았는데 죄송해요. 추워서 잠깐 오락가락하잖아요. 기억이 부각되고 있어요. 이번이도 뭐 해보고 싶어? 다른 거 같은 말을 안 해봤어. 바닐라 맛이야. 슈! 바닐라 해봤어요. 바닐라 맛이야. 뭐예요? 샌드위치. 샌드위치 가게. 샌드위치 가게도 샌드위치 가게는 약간 취미사나 할때 해봤던 거 같아요. 비비 언니도 피팅 모델 한 거 같아요? 어, 맞아요. 언니 직업. 네. 직업인가?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니요. 혹시 바닐라 라떼 시키신 세 분 중에 네. 오미자 알레르기 있는 분 있으세요? 아유,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오미자를 좀 통일시켜도 될까 싶어가지고요. 괜찮으세요? 네, 오미자 먹어보신 분들 괜찮죠? 네, 맛있어요. 네, 오미자를 잠이 싹 달아났어요. 네. 아, 싹 달아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또 감기인데 차가워요.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이미 만들고 계시네요. 예, 네, 말 네, 하기 전에 또 알바 앱 좀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또 알바 있어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저희는 맞아. 약간 해보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여기서 할래요. 네. 지켜주세요. 오늘 여기서 아 여기요? 아 그러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홍보가 좀 필요한데. 아, 네. 아 그런가요? 아 이거 너무 정말 영광인데 알바비를 좀 안 받고 괜찮으시겠어요? 안 받고요. 아니요. 받으셔야죠. 안 받고. 아 아까 자원봉사 돕는다고 분명히 녹취 땄거든요. 녹취? 네, 녹취 땄어요. 제 목적이 그거예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네, 이거 드리고요. 여기 그 핫 요거 나왔거든요. 아까 핫 레몬티인가요? 예 네, 맞아요. 요건 티입니다. 예. 네. 네, 오미자하고 요거 핫 가져가시고 빨대 혹시 필요하세요? 아, 괜찮아요? 네. 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달의 소녀 앞으로 아 정말 오미자처럼 오미자처럼 네. 에, 진짜 이 다섯 가지 맛 그 이상의 멋있는 활동을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달의 소녀 이렇게 처음으로 개봉한 카페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개봉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미자 먹고 잠 싹 달아나는 그런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쇼챔 파이팅 하세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또 손님분들 네, 들어오셔가지고 네. 아유 우리 세 번째 손님분들 아.